잘 지켜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부러 이틀 정도를 사전 조금 전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거운동 기간 14일 동안 보장된 기간을 약 3분의 2, 1 이상 남은 기간 즉 선거운동 시작된 때로부터 약 8, 9일, 7, 8일 정도 시점에 그것도 주말을 끼워서 이틀 정도씩이나 사전투표 제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거와 달리 실제로 사전투표가 약 40%에 이르는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확연히 나타나듯이 사전투표 당시와 본투표 당시에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따라서 이미 사전투표에 그 당락이 결정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투표가 그랬습니다. 많은 선거구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민심과 본투표에서 이루어진 민심이 차이가 나서 극단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표 차이가 발생이 됨으로써 그 결과가 실제로는 사전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재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에서의 선거운동 즉 엄격한 사전선거금지 그리고 엄격한 선거운동 방식의 금지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법이 허용하고 있는 14일 이내에 선거운동 기간인 14일 이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도를 이용해서 후보들이 공정하게 똑같은 출발점에서 14일 동안 자신을 어필해라 자신을 선전해라 자신을 광고해라 그럼으로써 14일 이후에 공정하게 판단을 받아라 라는 말은 그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하냐? 엄격한 사전선거 운동의 금지, 엄격한 선거운동 방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사전투표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제는 실질적으로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이 아니라 8일 또는 9일 심지어 7일만 하고 제 자신을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후보자들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보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도 없이 선택을 해야 되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 전에 후보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거 후보가 안 되고 싶은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거 기간 이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예비후보는 불과 4개월입니다. 그때 이후로도 명함 정도 돌리는 거 외에 물론 직계 준비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제 자신이 지난 선거에서 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그동안 다선의 국회의원 생활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선거는 인지도의 싸움이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여유가 있느냐? 다시 보면 인지도와 거의 유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공천을 받으신 분들은 인지도가 유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인은 인지도가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왜? 선거 마지막 날 후보, 선거 운동 마지막 날에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유권자가 말했으니 당신이 이경환이냐? 당신이 미래통합당 후보였냐? 이제 처음 봤네. TBS도 못 봤고 저 나름대로 신인이었지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TV 패널도 출연하고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인치고는 조금은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처음 봤다, 이름 처음 들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부지기수로 봐왔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그 법이 허용하고 있는 14일의 선거운동 기간마저도 다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혹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상 침해된 권리는 뭐 합리적인 문제니까 법리적인 문제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그 자료 보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자유화시키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한에서 금지시키는 게 원칙인데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의 허용의 정도를 보면 얼마나 엄격하고 세부적인지 심지어 그는 플래카드 크기 하나도 선관위에서 규제를 하고 들어옵니다. 명함의 크기부터 그 핑계는 오로지 공정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들 사이에 돈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년 내내 선거에 빠져있지 않도록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명함의 크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이 달라 죄송합니다. 시간을 시간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적어도 내표 행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선거의 자유, 선거 방법의 자유, 선거 기간의 자유, 그리고 선거 비용의 자유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후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는 오로지 죄송하지만 현재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스스로 공정한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본인들은 국회에서 일을 하니 신인들이 그 시간에 선거운동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핑계로 선거운동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수부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마저도 14일 동안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마저도 8, 9일로 좁히는 이 사전투표 제도는 더욱더 위헌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